확인 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으로 우한시 거주자입니다. 입국하기 하루 전인 1월 18일부터 발병을 하였다고 하며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은 호흡기 질환자를 진료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이고 현재 폐렴은 없는 상태입니다. 확진 환자는 검역 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방역 대책 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